네, 안녕하세요. 박서울입니다. 오늘은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나왔습니다. 여기 신도림 테크노마트.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. 이곳 10층의 식당가에 왔는데, 저희 와이프께서 인스타에서 보고 추천해 주신 맛집인데, 좀 신기해요. 열 잡채라고 판매를 하는데, 저희가 흔히 하는 잡채는 뭔가 간장이랑 뭐 참기름 이런 거로 버무려서 먹는 걸 생각하잖아요. 근데 여기 있는 열 잡채는 빨개요. 뭔가 침이 고일 것 같은 매콤함이 느껴지는 그런 비주얼을 가지고 있고요. 사진을 딱 보내줘서 봤는데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걸 검색하다 보니까 이 빨간 색깔 잡채를 약간 경상도에서는 그렇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경상도식 잡채가 아닐까 또 싶기도 하고 소개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. 네, 오늘 가볼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. 또치. 예. 여기 음료랑 이렇게 같이 팔고 식사 메뉴도 이렇게 있어요. 많을 것 같긴 한데 하나씩 다 먹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. 그러면은 사장님, 열잡채 하나랑요, 네. 오코노미야끼 하나 주시고, 네. 타코야끼 주시고, 네. 야끼소바 주시겠어요? 네. 다네. 네,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. 네. 이거 열잡채가 얼마나 매워요? 기본이 신라면보다 좀 더 매워요. 수박 과일 주스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또 치는 여긴데, 돌아서면 요 가게도 사장님께서 또 같이 하는 이런 곳이래요. 그래서 저는 여기서 먹겠습니다. 아, 너무 많이 시켰나? 먹을 수 있겠지? 왜냐면 또 메뉴가 제가 3개는 100% 먹을 수 있는데 4개는 좀 많긴 하거든요. 근데 또 오시는 분들께 소개를 다 드리고 싶은 마음에 4개를 주문했어요. 혹시라도 남기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 남길 거예요. 근데 안 남겨. 근데 여기도 되게 오픈된 공간에서 먹으니까 좀 먹방 공연하는 느낌이네. 이렇게 보이시면 이렇게 뚫려 있어요. 그래서 먹방 공연하는 느낌이에요. 잠깐만요. 이야, 파티네 파티. 양이 되게 많네요. 다 먹지 못하겠지만은 맛도 설명해드리고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열잡채. 비주얼 특이하네. 뭔가 순대만 빠진 순대볶음의 비주얼이에요. 먹어볼까요? 우선 당면이 불기 전에 빨리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침 고이는 비주얼이네. 신라면보다 매운데? 양배추, 어묵, 깻잎, 양파, 당면 이렇게 먹는데 그나마 좀 비슷한 맛이 순대볶음에 당면살이 넣어서 먹는 느낌이 좀 비슷해요. 그래도 딱 먹자마자 매콤함이 때리는데 또 뒷맛에 살짝 또 단맛이 올라오는데 맛있는데요? 쪼쪼쪼쪼. 나오자마자 바로 먹어야 돼, 역시. 데리야끼랑 마요네즈랑 가쓰오부시 안에는 또 오동통통한 문어 이렇게 들어있어갖고 이 약간 매운맛을 또 중화시키면서 고소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네요. 뭐 맥주가 팔았나 보네. 맥주 맞잖아. 맥주 하나 먹어야겠다. 많이 말고 한 개만 먹자. 생맥주 한 잔. 맥주를 기다리는 겸허한 장소. 잘 먹겠습니다.
그래. 오코노마키야겐 맥주지. 딱 것 같아요. 이걸 앞잡시로 쓰면 되겠다. 야끼소바. 제가 야끼소바 같은 경우는 잘 바깥에서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. 이렇게 됐어, 이렇게. 야끼소바도 타코야끼 소스에 면이 들어간 느낌인데 아삭아삭한 숙주와 가쏘부시 면, 그냥 쉽게 불지 않는 면이잖아요. 이게 맛있는데요. 이번에는 오코노미야끼. 진짜 오랜만에 먹어본 것 같아요.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또 양배추, 양파, 가쓰오부시 이렇게 돼 있는데 양배추 때문에 달달함도 있고 수분기가 있어갖고 전 두꺼운 전이라고 해서 약간 텁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수분기가 있어갖고 좀 먹기 편한 것 같네요. 오코노미야끼는 사실은 뭐 많이 먹어본 기억이 없어서. 딱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건 뭔가 오코노미야끼, 타코야끼, 야끼소바는 그 똑같은 소스의 맛인데 뭐 전이냐, 면이냐, 뭐 이렇게 알맹이냐? 이거 뭐라고 하지? 동그라미냐? 그런 느낌의 차이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열 잡채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. 이 비슷한 사이의 느낌에서 약간 개성 강한 친구가 들어가 주니까 확실히 매콤하긴 하네. 이게 기본적으로 신라면 정도로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불닭볶음면 정도 되네요. 주문하실 때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조절 좀 잘 하셔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. 매울 땐 수박을. 와, 이 열 잡채는 매끈 맵네요.
혀 밑이 너무 매워갖고 좀 식다 먹을게요. 내가 매운 청양고추 먹었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. 신길동 매운 짬뽕도 먹었네. 처음 먹었을 땐 괜찮은데 내가 고추를 먹었나? 마지막에 먹은 부분이 너무 맵네요. 이제 매운 게 다 가셨어요. 아, 마지막에 먹은 거 잡채. 어, 너무 매웠네. 다 먹을 줄 몰랐는데 또 다 먹었네. 다 먹었습니다. 수박 주스는 집에 가면서 마실게요. 오늘은 또 우연치 않게 저희 와이프가 인스타에서 보고 이렇게 추천해준 식당에서 먹었는데요. 뭐 다 너무 맛있게 먹었지만은 항상 그 간장에 버무린 잡채만 먹다가 이렇게 빨갛게 생긴 이런 잡채를 먹으니까 새롭고 꽤 매력이 있어요. 항상 뭐 까맣게 뭐 버무린 잡채나 잡채밥 같은 거 먹을 때 그네는 고추기름 조금 들어간? 그 정도만 먹어봤는데 이렇게 빨간 잡채, 열잡채를 처음 먹어봤는데 신기하고 저처럼 매력있고 그 매콤 달달한 맛이 계속 좀 자극적으로 생각나고 당기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타코야키, 뭐 오코노미야키, 야키소바 괜찮지만 열잡채는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신도림 테크노마트 생각보다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들릴 일들이 조금씩 있잖아요. 들리셨을 때 열잡채는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 나눠요. 안녕.